알레르기를 없애는 4가지 홈메이드 치료제. 알레르기를 없애는 4가지 홈메이드 치료제. 1년에 몇 번은 늘 알레르기로 고생할 수밖에 없다. 알레르기에 좋다는 것은 뭐든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약은 먹기 싫다면 이 글에서 소개하는 재료를 활용해보자. 알레르기가 생길 때마다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알레르기는 면역체계가 어떤 물질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이런 물질은 알레르겐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체계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도움된다. 하지만 어떤 물질이나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들에도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알레르기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각 유형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음식 알레르기, 곤충 알레르기, 계절 알레르기, 눈 관련 알레르기, 라텍스 블레 중 이런 알레르기 중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불편함이 생겼을 때 언제든 활용해보자. 알레르기를 없애주는 4가지 홈메이드 치료제의 100% 효과가 있는 데는 작은 비밀이 숨어있다.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는 거담지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전역,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유칼립투스 증기를 알레르기와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활용한다. 농축오일도 나오는데 오일을 가슴에 발라 마사지하면 기도를 맑게 하는데 도움된다. 뿐만 아니라 콧물이나 충혈 완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칼립투스에는 진통 및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시트로넬라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은 거담제로 역할해 체내 독소와 알레르기 항원으로 작용하는 유해한 미생물을 정화하는 데 도움된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상부호흡기 감염 치료에 효과적이다. 감염 성약제의 내구성을 예방, 적어도 제한한다. 애플사이다 식초. 애플사이다 식초는 점액을 묽게 만들어 호흡기를 이완시켜준다. 애플사이다 식초는 보통 인후염, 부비동염 및 감기에 사용된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루에 3번 물 1컵에 애플사이다 식초 2티를 타서 마셔도 되지만 그 이상은 마시지 않아야 한다. 부엌에 구비되어 있는 애플사이다 식초를 필요할 때 언제든 물에 타서 마실 수 있어 애용할 것이다. 또 자연 재료라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주저하지 말고 애플사이다 식초를 물에 타 마셔보자. 그리고 알레르기 증상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직접 경험해보자. 레몬즙. 레몬즙은 림프계를 뚫어준다. 또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데도 도움된다. 레몬즙으로 만든 음료를 매일 마시면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것을 막고 면역체계를 자극시킬 수 있다. 물에 레몬즙과 껍질을 넣어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 집
구석구석에 뿌리면 그 공간을 소독할 수 있다. 에센셜 오일은 박테리아를 파괴시키고 공기 중에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제거해준다. 레몬즙과 레몬에서 추출한 농축 오일을 활용하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바질 오일. 바질 에센셜 오일은 알레르겐에 대한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준다. 신체 지능을 향상시키는 50개 이상의 호르몬 생산에 관여하는 부신탕샘과도 호환된다. 바질 오일은 뇌, 심장, 근육의 혈액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체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해독하는 데 도움되며 염증, 통증, 만성 피로를 이겨내는 데도 도움된다. 바질 오일을 꾸준히 사용하면 천식 및 호흡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 및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다. 더 머뭇거릴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자. 부작용 없이 상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직접 경험해보자.